그렇습니다. 저희가 딱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면 네,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멤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저희 팀에 가장 많은 곡 지분율을 갖고 계시고 본인의 밴드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곡도 쓰고 건반도 치고 노래도 하는 네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가수가 이분의 팬이지 않을까 웃으시는 걸 보니 맞나 봐요. 네 방금 본인 곡 홍보한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쳐주세요. 네 뭐 이런 노래 하는 팀 왜 웃으시죠? 네 건반의 황득경 씨입니다. 음원 사이트에 노티스 노트라고 검색하면 네 음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쪽에 우리 코어파크의 최연장자이시자 네 아버지 애아버지이시자 사운드 메이킹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 우리 조신적 지주 이자 가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DJ 노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아, 그리고, 뭐, 다른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네요. 뭐, 대한민국 베이스 짱짱맨. 네. 뭐, 본인의 역시 솔로 앨범이 있어요. 구본암이라고 이분의 성함을 구본암 밴드 이렇게 치면 나오고요. 또 5월에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도 기라성 같은 재즈 뮤지션들과 동등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아래에 네, 구본암 밴드라고 이렇게 이름도 함께 라인업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네.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네, 어쨌든 제게는 네, 넘버원 베이시스트입니다. 베이스의 구본암 씨입니다. 네. 음반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네. 뭐 황득경 씨 음반도 그렇고 구본암 씨 음반도 그렇고 쿠어파크 음악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좀 서정적인 면도 있고 네 되게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제 드러머 네 원래 제가 쿠어파크를 한 4-5년 했나 그랬는데 저보다 사실 더 오래 전에 원년 멤버에 가까운 멤버고요. 네, 군대를 가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돼 잘렸죠. 네, 군대를 가면서 잘렸는데, 더 잘됐다고. 네, 뭐, 제가 가장 진짜 사랑하는 드러머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제가 뭐,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최고의 드러머입니다. 드럼의 김승호 씨입니다.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리고 우리 팀의 리더이자 테너 색소폰 2위 보코더 오늘 곡도 쓰시고 리더이고 그리고